네, 2030년 엑스포 유치에 도전한 대한민국 부산의 유치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은 5박 6일간의 공식 실사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실사단은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할 모든 것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사한 11개 나라 유엔 전몰 장병의 유해 2,300여 구가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이곳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를 찾았습니다. 실사단은 부산엑스포 부주제인 나눔과 돌봄의 장을 확인하며 주묘역과 위령탑, 전몰장병 추모 명비를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It's very touching for me as well. Being Greek, of course, there are Greek citizens that are buried there. It's not my first time to visit it, but I think it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that Busan held. 실사 일정 마지막 날, 실사단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실사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파트릭 슈페이트 실사단장은 부산은 정말 준비가 잘 됐다며 얼마나 엑스포를 열고 싶어 하는지 그 열정과 지지를 느꼈다고 총평했습니다. 다만 개최 후보 도시의 역량을 점검할 뿐 원칙적으로 다른 경쟁 도시와 비교 평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I cannot say what will be written in the report, but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때 171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남은 기간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와 부산시는 민관이 원팀이 돼 개별 회원국 맞춤형 지지 교섭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